같은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네, 자, KT 기간 레전드 매치 오버워치 BJ리그. 자, 오늘의 그 두 번째 B그룹 경기. 네,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러너팀과 대전역팀의 정말 치열한 경기 끝에 러너팀이 결승전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예, 마지막 결승전 상대를 지금 뽑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러너팀의 관장 메타라 그러죠. 이제 모든 걸 다 비워내고 네. 예, 이제 경기에만 집중하는 예, 이런 메타를 선보이면서 결국 이제 대정령 팀을 제압하는 데 성공을 거뒀고 결승전에 이제 파트너를 고르는 이런 경기가 바로 지금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팀이 오늘 준비하고 있는지 양 팀의 엔트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기가 레전드 매치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오늘 보겸 팀의 경기 준비되어 있죠? 보겸 선수가 1점이 떨어졌네요. 네. 그 이벤트 전에 올스타전의 여파 아닐까 싶어요. 와. 네. 근데 원래 몇 점이었죠? 원래 16점이었습니다. 아, 네. 1점이 떨어졌어요. 야, 이제는 정말 뒤집어도 51점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예. 어쨌든 뭐 보겸 선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선수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도발 허수아비 약간 거미 같은 효과를 나타내면서 본인의 존재감으로 뒤에 있는 오수 선수의 존재감을 지워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6대5가 아니라 6대5 바로 열고 1이다라고 표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역시나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에스카 미로 요새 굉장히 핫하고요. 하지만 NB 선수가 이번에 그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네. 굉장히 미로 선수와 함께 그 합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 포항참치 선수의 자리야도 지금 뜨고 있는 뭐 류재용의 자리야나 준바의 자리야에 못지않는 굉장한 실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겸 선수의 맥크리, 보크리 언제 나오냐, 네. 보조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경기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경기에서요? 예, 올스타전에서도 많이 나왔고 네. 예, 그 전 경기에서도 예, 보겸 선수가 실전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네. 결국은 꺼내면은 이게 그 석양이 진다가 아니라 그냥 팀이 지는 이런 그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겸팀을 상대로 하는 이 팀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바로 타요팀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이미에는 틀림이 없고요. 네. 이 타요 선수가 저한테 따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 사실 승자주 올라와서 나는 이미 만족했다. 본업으로 굉장히 돌아가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었는데 네. 굉장히 네. 굴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끝나면 빨리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하지만 오늘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윈스턴을 요새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그 올스타전 때도 미로와의 맞상대에서도 미로를 잡아내는 굉장한 쾌거를 또 거뒀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네요. 네. 네, 턱이 원래는 저 반토막이었었는데 네. 상당히 좀 늘어난 네, 전신샷이고요. 네, 자, 실제로 네. 봐도 약간 좀 윈스턴과 좀 유사한 네. 이런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윈스턴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예, 타요 선수의 팀인데 타요 선수가 진짜 올스타전에서도 미로를 때려잡는 미러전에서 예, 윈스턴으로 아주 미로를 압도하는 이런 그림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자신감은 많이 늘어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빙서 선수라든가 공봉이 선수라든가 이진항 선수라든가 팀의 또 주축들이 예, 워낙 또 건재하기 때문에 확실히 네. 이 타요 팀도 만만치 않은 팀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타요 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타요 팀에는 사실 빈서의 트레이서 그리고 이지상 선수의 맥크리로 네. 굉장히 또 유명한 두 명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맵을 추첨을 해야죠. 그렇죠. 네. 드디어 또 첫 경기 맵이 또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엄숙한데요, 이거. 네. 마이크 뭐 제가 들어드릴까요? 예. 어쨌든 간에 네. 오늘 이 경기 자체가 네. 결승전으로 가게 되면 최소 준우승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바로 상금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돈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지금 사실 되게 불안한 게요. 지금 저희는 지금 맵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 네네. 접속 화면이나. 근데 지금 볼스카이 인더스트리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뽑아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새 뒤쪽에 있는 건 잘 안 했으니까 약간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뭐죠? 하나무라. 하나무라로 떠납니다. 네. 네. 하나무라 재밌죠? 하나무라 기가 막히죠? 네. 네. 뭐
하나무라가 이번에 이제 한 세 번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네. 공격하는 쪽에서나 수비하는 쪽에서, 수비하는 쪽에서는 메이가 또 자주 등장하는 이런 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맵에서의 조합과는 좀 색다른 조합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동전도 던져야 되는데요. 네. 아, 아까 떨어뜨려서. 네.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정하실래요? 500이. 500이 보겸. 예, 500 하기, 보겸. 타요. 학 타요. 알겠습니다. 네. 학일 것 같은데요. 뭐 저를 보여줘야죠. 네. 아, 예, 예. 500이네요. 500이에요? 네. 500, 500. 그냥 보겸 팀이 먼저 성공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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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하나물에서 경기 펼쳐지게 되고요. 보겸 팀의 성공으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 있는데, 자, 양 팀의 팀장 인터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겸 팀, 네, 보겸 선수, 타요 선수, 네, 자, 지금 연결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보겸 선수부터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무라입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무라요? 네. 아우, 마음에 들다 마아요. 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어, 네. 하나무라를 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예 그렇죠. 저는 솔큐 돌릴 때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제가 네. 여기 지형 지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솔큐를 돌릴 때 하나무라에서 좀 많이 경기를 치러봤다. 근데 네. 지금 점수가 또 깎였잖아요. 15점으로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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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자신감 오늘? 같은 거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 하나무라는 저희 집 같아요. 진짜 제가 지형 지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아, 하나무라 자기 집 같이 느껴진다.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15점대 구간에서는 하나무라에서 어떤 공부를 하나요? 글쎄요, 공부라기보다는 글쎄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약간 무시하십니까? 지금 약간 무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그 동네가 궁금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 세상에 15점 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 무시한 적 없습니다. 와, 파퀴어. 거기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배움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것이 궁금해서. 아, 거기서 사람 사는 데거든요. 그럼요. 15점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그리고 보겸 선수가 항상 이런 네, 네. 경기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네. 경기 잘 치러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겸 네. 선수가 네. 항상 얘기하는 그 컨디션 조절은 오늘 좀 어떻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아, 컨디션 조절 아주 좋습니다. 아주 기분 아주 좋고요. 팀원들 멘탈도 오늘 좀 뭐 관리 잘 해놨기 때문에 예, 오늘 타이어 팀 타고 가볍게 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겁! KTR!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안 들려가지고. 아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약간 네. 미적분 했어요. 제대로. 네? 다시 한번 해달라고. 아, 다시 한번 해달라고요? 다시 한 번이요. 네. 자, 타요 선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A조 네. 최후의 1인 타요 팀입니다. 네, 저 오늘 타요 선수 보겸 팀을 상대로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자신 있으십니까? 일단 제 목표는 이제 저번에 올스타전 때 미로 선수 윈스턴 접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표현이 좀 거칠었는데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한번 그거 노려볼 거고 제가 또 제가 이긴 팀이 딱 두 팀인데 풍월야 형님 팀이랑 이제 호진이 팀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이제 멸망전 가셨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꼭 의지를 이어받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떨어질 두 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요새,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닌데 네. 그분들의 영혼을 담아서 승리하겠다. 아, 지금 타요 선수 프로필 국기가 지금 미국인데요. 네. 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타요 선수 요새 윈스턴 닮았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렇게 생겼고.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본인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다고요. 아, 그러니까. 네. 올스타전 때 폭발할 것 같은 약간. 어, 그렇습니다. 그 윈스턴 같이 오늘 윈스턴과 무라일차가 돼서 좋은 경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답 그렇게 네. 대답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자신 있게. 네, 오늘 꼭 이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타요 선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네. 아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라서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타요 선수와 보겸 선수 오늘 경기 하나무라에서 경기 펼쳐질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무라가 사실 정말 기가 막힌 맵입니다. 정말 그 벚꽃이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네, 환경과 더불어서 네, 그 목재를 지어진 성과 같은 네, 그 하나 그 무슨 일족이죠? 시마다 일족의 시마다 성이 배경이 되는 그런 맵이죠. 네, 그 맵에서 오늘 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정말 그 장기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무라가 들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대문 못 들어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 메이가 처음에 이제 육로로 걸어올 수 있는 큰 통로를 막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격 지형 쪽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혹은 수비 지역 쪽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그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뭐 쟁탈전 맵에서의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이런 색다른 조합도 나올 수 있어서 또 다른 재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무라가 사실 경쟁전 가장 처음 나온 날 6디바로 에이거 그렇죠. 좀 밀어내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중복이 가능하던 시절에는 정말 디바를 통해서 에이거 좀 빠르게 뚫어내는 전략들이 많이 통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막히면서 그 전략이 예전 그리운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뚫었다 싶으면은 몇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공중을 통해서 B거점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리스폰돼서 뛰어오는 상대방을 중간에서 잘라먹고 아예 거기에 터를 잡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색다른 전략도 나온 맵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추억이 돼버렸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 추억을 뒤로 한 채 하나무라에서 어떤 조합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이제 막바지에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런데 아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일단 뭐 거점전이기 때문에 아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좀 낮긴 하겠습니다만 아나의 활용은 파키오에서 용봉장에서 느끼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새 물론 그 아나가 등장을 하면 삼지원가를 가끔 쓰는 메타가 등장은 하고 있지만 역시나 아나의 장점 자체가 그 나노 강화제를 통한 한타의 강력한 파워 네. 이런 거라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 나노 강화제에 추가적으로 빠지는 그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책임감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 궁극기 하나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궁소모가 너무 커지고 이런 상황이 커져서 그 의존도 때문이라도 요새는 좀 잘 안 나오는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그럼 활용 오늘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양 팀의 경기 첫 번째 경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복염팀 대 타요팀 하나무라에서 그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팀이 타요, 레드팀이 복염팀입니다. 네. 일단 메인은 등장을 안 했는데 지금 타요팀의 조합을 보시면 아예 그냥 미로 죽이겠다 이런 조합이거든요. 미로 선수의 그 윈스턴만 견제한 조합인데 일단 미로가 윈스턴이 아니에요. 네, 디바 타고 나왔, 메카 타고 들은 등장했습니다. 네. 네. 자 미로의 공공이, 팀이 공공이 사망, 멜론 사망. 네, 자 제니아타를 쫓아보는데 비상 탈출. 자 본체, 자 메르시에게 잘 나갑니다. 네. 자 첫 번째 방어를 좀 수월하게 해냈었던 타요 팀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탱커를 빠르게 녹일 수 있는 타요 팀의 조합이기 때문에 너무 탱 조합으로 간다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라인하르트 원탱 정도 세워놓고 화끈하게 좀 흔들 수 있는 조합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공격 준비 중인 복염. 자 디바가 먼저 앞장섭니다. 네. 자 그들을 따르는 MB. 오늘 겐지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자 여기 먼저 끌어가면서 디바 메카는 바로 터뜨렸고요. 자 자포 MB 선수 용검 타이밍 자 들어갔습니다. 두 명 잘라내주고요. 자 이번 거점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복염팀입니다. 확실히 이번 그 공격 자체가 안 먹혔으면 이게 MB 선수가 리퍼라도 꺼내들어야 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네. 그 용검에 대한 캐리력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했네요. 네. 게다가 이제 미로 선수가 들어가서 판을 만들어주고 뭔가 봉봉이 선수에게 메카가 터지는 바로 그 순간 궁을 쳐서 또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용검까지 지금 탄력을 받으면서 A거점은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층에서 대기 중인 타요팀. 자 디바가 먼저 자, 다시 한번 들어오며 이거 빈터 신경 써야지. 순식간에 MB가 잘라내주고요. 자 멜론 선수 자 궁극기 활용으로 어느 정도 진영을 붕괴시키고 있는데요. 오경이 잘라냈습니다. 네. 분명히 뭐 안쪽에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전부 다 밀쳐내는 건 좋았습니다만 같은 팀에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혼자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초월까지 활용해주면서 자 거점 네. 2단계 먹었고요. 예, 대재앙을 일단은 상쇄시키는 가운데 자리를 모두 다 지금 잡아 버렸기 때문에 와 대. 네. 예, 보경팀이 바로 지금은 점령 가능한 상황이 됐죠. 6분 41초 남기고 공격력 하나만큼은 진짜 알아줘야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 투탱 그 로드오그와 함께 윈스턴을 사용하게 되면 네. 굉장히 궁극기 게이지가 빨리 채워줍니다. 상대방에게 그게 바로 MB 선수의 용검 자체를 방금 전에 엄청나게 빨리 채워줬기 때문에 네. 또 그 궁극기 연계로 뚫어낸 그림이 나왔고요. 저는 사실 지금 경기 너무 빨리 끝나서 하나무라 관광 온 줄 알았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A거점과 네. B거점까지 정말 순식간에 흘러갔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 타요팀의 공격이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타요팀은 어떠한 영웅 선택으로 인해서 자, 이걸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복염팀이 정말 빨리 뚫어냈기 때문에 막아내는 것도 정말 단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양팀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오늘 복염팀과 타요팀 먼저
아, 영웅 선택 시간이네요. 네. 왜 그럴까? 나는 지금 계속 네. 머릿속으로 아, 이거 알아챌 때가 됐는데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도 이러셨었구나. 예, 아,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제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요. 아, 네. 예, 그렇죠? 여러분께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네.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뚫어냈거든요. 네, 너무 빨리 뚫어내다 보니까 그 속도감에 네. 못 이겨서 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빨리 못 멈출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지 마세요. 사람이 네. 관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달려가다 보면은 속도가 빨리 제어가 안 돼서 네. 자신은 쓰고 싶지만 조금 더 밀려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네. 그런 그것 때문에 리스폰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착각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항상 10수년차 해설 경력인 10수년차 이소원 해설이시기 때문에 아, 저 굉장히 또 좋은 많은 그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언제 이런 10수년차 경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네. 아, 뭔가 굉장히 그 10수년이라는 네.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예, 되게 욕 같죠.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네. 아니 무슨 나 저 예. 경기 준비 못 알려드렸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이번에 타이어 팀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네. 또 이 타이어 팀의 유일한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상 선수의 위도우메이커 프리딜. 네. 이런 구도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예, 2층이라든가 여기 정면 구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팀원이 어그로 끌어주고 있을 때 딜을 넣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 2층. 자, 2층으로 올라와서 맞아요. 여기 맥크리. 아이고! 에스카 사망! 그리고 미로가 공중에서 그냥 와, 헤드샷 기가 막혔었는데 미로 선수가 잘라내줬습니다. 네, 기분 좋은 순간도 한순간이었고 머리를 위를 쳐다보니 그냥 윈스턴이 날아오고 있었네요. 네. 에스카 잡아낼 때까지 정말 기가 막혔었는데 네. 어찌됐든 위도우메이커가 프리딜 할 수 있는 구도가 잠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네. 이 상대방의 미로의 윈스턴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리퍼가 있었으면 상대수 막아내기 수월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지상 선수 네. 노려보는 위로입니다. 네, 미로가 먼저 들어가서 상대방의 기술 다 빼놓고 이렇게 이제 또 빼오고 힐패까지 먹겠네요. 저도 A급점 점령 중인 타요 팀 네. 에스카 선수 후방에 있습니다. 에스카 선수가 자리를 바꾼 거죠. 이지상 선수의 그 위도를 봤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자리를 바꿨는데 그 위로 지금은 쫓아가면서 잡았습니다. 위도우는 위도우였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A급점 빠르게 먹어가는 타요 팀입니다. 7번 40초. 사실 이게 미로 선수가 뛰쳐나가면서 크게 이득을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갔다가 오히려 고립되고 사망을 해버렸고 결국 지켜주는 탱커가 없다 보니까 안쪽에서 밀렸죠. 네. 자, 일단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지상 선수. 사는 속도 기가 막힌데요. 이거 프리딜하게 놔두면 안 돼요. 미로 빨리 뛰어와야죠. 그렇죠. 에스카 그리고 미로 선수 집중 지금 견제당하고 있죠. 가세요. 자, 일단 포항 참치가 거점에서 상대적으로 잘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자, 미로 선수 원시분노가 결국은 초월까지 사용하게끔 프리 방정이랑 한번 겹쳤어요. 보겸팀. 네. 자, 미로 선수가 그 팀을 찾아갑니다. 원시의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기술이라든가 딜러진이라든가 지원과 다 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미로 선수 지금 빨리 뛰어내려야죠. 그렇죠, 뛰어내려야죠. 네. 그 와중에 지금 정면 쪽에 위도우메이커가 프리딜하고 있는 구도라서 네. 확실히 오랜만에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대처가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적외선 투시 준비 완료됐고요. 네. 일단은 이지상 선수가 이런 식으로 딜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얄밉게! 네. 예, 그 옆에서 이제 팀원들이 미로 선수가 뛰어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낚시하는 구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적외선 투시할 때 그 위도우메이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네, 잡히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에스카 선수 먼저 잡고 시작합니다. 빈서 네. 둘 잡았어요. 펄스포탄 예. 잘 들어갔거든요. 네, 중력자탄이 서로 간에 교환이 되는 가운데 자, 메르시가 오스를 잡아내고 멜론 선수까지 전부 다 잡아내는 그림입니다. 네, 많이 미로 지금, 선수 많이 지금 잘렸는데 네. 예, 이 지금 점령 구간을 밟고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로 선수가 이런 상태에선 되게 잘 밀리는데 잡혔네요. 그래도 에스카 선수가 둘 잡아냈습니다만 남아있는 선수가 거점을 점령함으로써 5분 50초 남겨놓고 비거점 공격 성장했습니다. 점령 웹에서의 중요한 점이 점령 당하고 있을 때 원거리 쪽에서 포킹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영웅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방금 전에는 에스카 선수가 위쪽에 있는 이지상 선수의 위도메이커 견제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밟기가 좀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무라나 이런 아누비스나 볼스카 인더스트리 경기를 사실 저희 오버워치 BJ리그에서 보여드리는 적이 또 많이 없기 때문에 경기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거든요. 또 이런 남은 시간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계속해서 이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면서 어느 누가 이제
시간을 많이 남기느냐. 네. 이게 가장 또 포인트가 되는 전장이기 때문에 기왕 공격을 공격 차례가 됐다면은 강한 공격력으로 한꺼번에 시간 낭비 없이 뚫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경팀의 첫 번째 공격 시간이 6분 41초. 현재 남아있는 시간이 6분 41초고 타요팀은 5분 50초입니다. 네. 약 1분가량을 지금 보경팀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남은 시간이 됐을 때 계속해서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나갔을 때 보겸팀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거고 1라운드 뚫렸던 것처럼 지금 보겸팀이 또 빨리 뚫어낸다면 네. 시간을 더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양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타이어팀 그리고 네, 보겸팀 보겸팀이 공격입니다. 다시 한번 끌고 나 이번에는 수비 쪽에서 빈서 선수가 트레이서를 꺼내 들었는데 네. 숨어있었죠? 자, 빈서가 뒤쪽에서 노려봅니다. 지원가들이나 그 후방에서 따라오는 딜러들 지금은 기다린 거였거든요. 아, 오늘 빈서의 트레이서는 사실 넘품이기 때문에 아주 에스카 네, 위치가 발각이 됐기 때문에 에스카의 상관받고 그냥 죽었습니다. 네, 갈고리도 지금 빗나갔고요. 네. 순간적으로 에스카 선수가 물리자마자 조화의 구슬에다가 입자 반벽 씌워주는 것까지 정말 같은 팀의 케어도 굉장히 빨랐고요. 자, 일단 미로 선수가 로드오그와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타요 선수 잡아냈습니다. 네, 로드오그를 커버하고 있었어요, 혼자. 네, 문봉이 네.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A 거점 가져가는 보경팀. 네. 네, 미로 선수가 판을 참 잘 만들어준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로드오그를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방어 매트릭스로 막 버텨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메카가 터질 때쯤 되니까 다시 이제 들어와서 협력 수비를 하는 이런 그림까지. 야, 자,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또 뚫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경. 사실 빈서가 뒤에 숨어있다가 그거 그냥 딱 그대로 잘랐으면 또 못 들어오고 한번 시간 벌었을 텐데 네. 그게 못 잘라준 게 약간은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그걸 끝까지 잡으려고 올라가다가 그냥 성공 맞고 죽었죠. 네. 자, 이번에 오른쪽 2층 길을 한번 노려보는 보경팀입니다. 네. 미로 선수가 먼저 올라 들어갑니다. 좋아요. 자폭도 있거든요. 자, 네. 자폭 들어가겠죠. 근데 2층. 자, 자폭. 아, 좀 아쉬운 위치 쪽에서 터졌는데요. 네, 소리방벽 쓰고 무겸은 잡혔고요. 자, 에스카 두 명 잘라내고 빈서 선수 역시 두 명 잘라내줬습니다. MB 용검 타이밍. 자, 뒤쪽에서 빈서 한번 노려보는데 아, 빈서에게 잡혔습니다. 자, 저 미로 선수 끝까지 살아나면서 벽돌 따로 나오면 또 힘들어질 텐데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비빌만큼 최대한 비벼봐야 됩니다. 자, 방벽 씌우기. 자, 이어진 맥클이 잡아낼 수 있습니까? 네. 자, 미로 어느 정도 이제 비벼서 팀원들이 올 때까지 시간 벌고 본인의 메카가 안 터지기만 하면 그 자체로 성공이거든요. 자, 추격자탄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매트릭스 있어요, 매트릭스 있어요. 자, 매트릭스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여전히 격돌 중. 난장판입니다, 여기는요. 네. 총알 켜져서 지금 타이밍을 에스카 잡아야죠. 예. 자, 여전히 격돌 중 상태. 한칸까지 보경팀의 첫 번째 공격으로 가져간 상황인데요. 이게 빈서가 굉장히 잘 비벼주면서 에스카 선수의 시야를 완전히 본인 쪽으로 어그로를 끌어줬죠. 네, 그리고 시간 역행으로 위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점령지 위로 올라가서 상대방의 비비고 있는 뭐 지원가라든가 이런 쪽을 또 잘라주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지금은 또 수비하는데 이 빈서 선수의 활약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3분 47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안까지 좀 뚫어내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첫 공격은 빠르게 지금 시도가 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포인트를 따냈는데 두 번째 피거점에서 지금 약간 흐리고 있어. 야. 자, 빈서. 다른 도수가 유품이었죠, 방금. 네. 자, 결국에 에스카 잡았어요. 끝까지 따라가서 사실 힐템 먹고 싸웠을 텐데. 네. 빈서가 에스카 잡아냈고요. 네. 자, 엠비 선수 자 거점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타이어팀의 지금 저항도 거셉니다. 네. 소리방벽으로 버티기에는 약간 역부족이긴 했습니다만 자, 이거 빈서가 중요하죠. 빈서 자 시간 역행 딜러를 봐야 돼요. 딜러를 지금 이지상 선수의 그냥 다 잡고 있는데 네. 디바랑 싸울 때가 아니었죠. 그렇죠. 자, 엠비 선수까지 살아남으면서 자 하지만 거점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 나와야 돼요. 뭐 일부러 나와줘서 죽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와서 죽이려고 지금은 따라 나온 건데 상대팀이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잡힌다 싶으면은 빨리 들어가서 그냥 2층 잡고 있는 게 가장 낫습니다. 자, 타요팀 궁 4개 지금 장전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시간 2분 30초. 확실히 들어와서 두 번째 B 거점 안에서 싸울 때
빈서 선수가 계속 들락날락 해주면서 격돌 중을 띄워주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일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안 먹혀요. 자, 일단 먼저 MB 선수의 용검으로 시작합니다. 베레스 잡아냈고요. 네, 초월까지 지금 쓰면서 한꺼번에 쑥 들어와서 상대방을 좀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오. 자, 미로가 이지상을 봉봉이가 복염을 지금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으로 잡았죠. 네. 자, 이지상 선수 외에 지금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타요템. 네, 초월도 있고 지금 원시의 분노도 있기 때문에 자, 멜론 선수를 바로 끊었네요. 그래도 MB 선수가. 자, 하지만 빈서 선수가 휘짓고 다닙니다. 오스 선수 잡아냈고요. 네. 자, 빈서. 아, 빈서가 문제예요, 지금. 자, 끝까지 쫓아가면서 자, 자리아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자리아를 아, 이게 결국은 잡아냈어요. 잡아냈습니다. 멜론 선수에게 MB 선수를 끊겼고요. 자, 봉봉이가 위에 공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타요팀은 어차피 급할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비비면서 저 시간만 소모되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트레이서가 너무 안 잡히는데요, 지금. 네. 1분 25초. 트레이서가 지금은 뭐 점령지뿐만 아니라 그냥 딜러들의 어떤 그 어그로까지 모두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전장에서 계속 이탈시키는 이런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빈서 선수가. 그렇죠. 예, 뭔가 이제 초월을 키고 나서 이 점령지까지 들어가서 용검을 쓰면서 지금은 싸우려고 해도 그 판 자체를 좀 흐트려 놓는 게 빈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버스 폭탄 고맙죠. 준비 완료. 들어가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비 붙여 있다가 방해하고 자. 자, 막아냈습니다. 자, 에스카, 자, 이상 선수 잡아냈고요. 네. 자, 이번에 마지막 공격일 수도 있겠습니다. 50초 남아있습니다. 오! 빈서, 에스카 잡혔고요. 빈서, 자, 빈서 위험해요, 빈서. 자, 이거 에스카 못 잡아냈어요. 자, 봉봉이. 네. 자, 자폭! 위쪽 올라가면서 일단은. 오! 자, 봉봉이가 포항참수와 복염을 지금 동시에 네, 아웃을 시켰고. 이러면 이지상 이지상 선수가 2층을 잡으면은. 또 막았죠? 아, 빈서, 이지상, 봉봉이!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상 이번 싸움에서 에스카가 안 죽었을 때 그냥 차라리 에스카 죽게 내버려 두고 다 같이 모여서 죽어라 한 다음에 오스가 부활을 시키는 그런 싸움이 되었어야 되는데 네. 네. 복염 선수는 뒤쪽에서 가장 쳐져서 달려오는 에스카 선수 데려와야 돼요, 지금. 와. 데려와서 네네. 서로 간에 오스도 부활이 있고 지금 메르시의 메르시도 네, 부활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자, 빈서 선수가 먼저 올라가서 또 이런 식으로 견제하고 들어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5초, 시간이. 오스 끊기면 집니다. 자, 황야의 무호자. 들어가서 빨리 다 죽고 부활 받아야 돼요. 에스카 황야의 무호자 하나도 못 잡아냈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오스가 끊기면 안 되는 상황. 이지상 둘 잡아내고 오스 잡혔습니다. 오스 부활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업저 추가 시간 다 지나가죠. 비거점 직전입니다. 타요 3라운드 종료. 이게 약간 팀원 간의 상성이라 그러죠. 그 상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메르시가 요새 힘이 좀 빠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잘 누려줄 수 있는 빈서의 트레이서가 너무나도 활약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6분 41초 남았는데요. 결국엔 비거점 못 드러냈습니다. 네, 그 빈서 선수의 시간 끌기 그리고 그 화려한 플레이에 딜러진들이 일단은 빈서부터 끌어야겠다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 빈서 선수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적극적으로 딜러진이나 지원가를 반드시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서 부조화 맞고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은 최대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탄창 쓰고 도망가고 탄창 쓰고 도망가고 이런 식의 플레이만 하다 보니 포커스가 흐트러지고 사실 에스카 선수는 무대 위에서 싸워야 되는데 무대 밖으로 그냥 빈서 선수에게 뭐 끌려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에 성공을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누가 자꾸 발목 잡길래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 빈서 선수의 트레이서를 복연팀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50초를 남겨두고 있는 타요팀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연 복연팀이 5분 50초를 막아낼 수 있을지 만약에 A거점을 막아낼 수 있다면 복연팀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습니다. 양팀의 경기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빈서 선수의 어그로 때문에 이지상 선수의 매크리가 좀 프리해진다 혹은 위도우메이커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네. 이건 위도우메이커가 좀 프리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뭔가 플레이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이것점을 막아내야만 버규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예, 조화의 구슬 달고 지금 멜론 선수는 먼저 끊겼는데 빈서 선수가 가장 먼저 또 들어가서 점령기를 밟으면서 알람을 울리는 모습이었죠. 네, 자, 이지상 선수 와요. 전부백하고 옵니다. 에스카를 잡아냈습니다. 이지상 떨어지면서 샷 해서 지금 에스카 선수를 커트를 해냈고요. 자, 미로 선수가 마크를 네. 붙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 다시 뒤쪽에서. 네. 이지상을 한 번에 컷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이거 에임이 좋으면 사실 위도 출력도 쓸만하거든요. 망령아 빠졌으니까 너 도망 못 간다. 네. 자, 잡아내고. 맞아요. 맞추질 못하네요. 자, 위도 출력. 잡았습니다.
멜로니 정리.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미로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는 어그로 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후방 쪽에서 딜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미로가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영웅이 있는 거라서 네. 한 영웅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A 거 좀 뚫어냈고 네 그렇습니다. 넘어질까 봐. 이게 지금 쫄깃했죠 지금. 네. 자 2층에서 라인하르트로 지금은 또 버티고 있는 곳까지. 예, 미로가 잡으러 왔는데 네. 지금 빈성 같이 봐주죠. 네. 어 이거 지금 궁극기가 분노의 미로 잡겠다는 건데 잡아는 냈습니다. 네, 분노의 미로가 원시의 분노까지 지금 써가면서 결국 이 지상을 퍼트를 해냈고 예 그리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공격은 복영팀이 막아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방금 전에는 미로 선수가 2대1을 커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도 지금 밀려나간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지상 선수가 이제 바꿔야죠. 맥크리로. 네. 내 손에 불 붙었다. 이거 리스폰 꼬이거든요. 이러면 또 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딜레이 컷 당했습니다. 빈서 선수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는 타요팀. 견제와 이런 짜증나게 하는 플레이만 지속을 해야지 이렇게 잡히게 되면 템포가 끊겨요. 아 그래도 트레이서라서 금방 합류를 하네요 또. 자 이번에 2층 쪽 대기 타고 있습니다 타요팀. 네. 자 방패 대주고 이 2층으로 올라오는 상대방이 이런 거를 지금 그 커트를 해야 돼. 각자 커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자 에스카가 멜론 처치. 와, 자 복의 모스 잘렸습니다. 지원가 다 잘렸어요 지금. 네. 예, 그리고 타요팀은 전원 사망. 방금도 이제 정확하게 드러났죠. 어쨌든 루시우 발견했다 라고 생각하고 멜론 선수가 도바로 수압이 더미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에스카 선수한테 낚여서 죽고 네. 이런 그림이 나온 건데 이거 너무 지원가만 보고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네. 지금 라인하르트의 기용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오는 그 루트에서 방벽을 세워서 상대방이 빨리 들어오지 못하게 속도 조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떨어져 있는 그 자신들의 딜러들이 폭 충돌하게 태포시간 시간을 벌어주는 자 중력자 차 가소리 방벽까지 들어갔습니다. 자포까지 빙서 자 미로 선수 빠져나오면서 네.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자 빙서 선수 라인하트를 바라봅니다. 자 포항선지 잡아냈고요. MP 선수의 공이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잘렸죠. 자 뒤쪽에서 에스카 선수까지 자 네. 점령 올라갑니다. 타요 여기서 예. 자 격돌 중. 자 소리 방벽까지 지금 쓰면서 버티려고 하고 있고 MB 선수가 지금 메이로 바꿨습니다. 네 메이까지 등장했어요. 네 버티기 위함인데 어쨌든 2분 26초 버텨야 되는데 이거 미로. 자 미로 잡아냈습니다. 잘넣어 네. 자 이번 공격도 결국에 막아냈습니다. 보경 사실 이게 더 수월하게 막을 수 있었던 게 위쪽에서 중력자탄 들어왔을 때 초월에다가 소리 방벽도 같이 들어갔어야 이게 펄스 폭탄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안 쓰고 아꼈다가 오히려 이번에 당했죠. 자 다시 한번 방어를 공고히 하는 복영팀.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2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2층으로 예,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이번엔 속도감 있게 들어가서 아예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예, 그냥 밀쳐버렸습니다. 펄폭탄 쓰면서 그리고 몸으로 밀쳐버렸어요. 자 왼쪽에 에스카 선수 위치 확인했습니다. 멜론 선수 이거 타이어팀은 에스카도 견제를 해야 돼. 에스카가 지금 혼자서 프리딜하고 있거든요. 네 되게 엉뚱한 위치에 지금은 자신의 팀원들 2층에다가 다 옮겨놓고 혼자만 아래쪽에서 지금은 예,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은 상대를 해줄 만한 영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스카! 속 달린 것처럼 머리 위로 에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트레이스라도 선방 맞으면 꼼짝 못하죠.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혼자서 우측에 바깥쪽에서 프리딜을 하고 있는 구도 자리를 굉장히 잘 잡고 있는데 이게 멜론 선수가 너무 그 한 가지 지원가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딜러가 딜을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소리방벽까지 쓰면서 지금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초월이 켜졌기 때문에 석양에게 안 죽었습니다. 자 일단 부조화 걸림 원시의 분노 민정 선수하고 있습니다. 잡혔고요. 에스카 오늘 핸드라인 기가 막히네요. 아니 정말 잘 쏘는데요 지금. 네. 피체 체력 없어서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제보 수준으로 활약하고 있어. 잘 막아내고 있어요. 이 투비 패턴을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에스카를 멜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빈서 선수가 에스카가 있는 위치를 따라가서 먼저 커트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여기에 좀 휘말릴 것 같거든요. 이번에 위치 바꿨습니다. 본인이 아래쪽에서 한참 프리즈를 했기 때문에 그쪽을 자르러 올 거다라는 생각에 네. 1위로 지금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공격입니다. 20초 남았습니다. 타이어팀의 공격. 펄스 폭탄에 오스도 같이 죽었고 미로가 두 명 끊었죠. 자 메르시 이지상 선수 잡아냈는데 성공했는데요. 네. 자 남아있는 4명으로 뚫어내야 되는 타이어팀. 네. 위쪽에서 라인하르트와의 대결. 엠비한테 리퍼. 야 센스 있는
영웅 교체였습니다. 결국에 막아내는 그림인데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멜론 선수가 들어온다는 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리퍼 등장한 게 네. 아, 너무 좋았네요. 네.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가 시간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대지분세까지 쓰면서 그리고 이제 빈서 선수가 비비로 올 거 알고 마지막에 비비로 오면 죽여야지 하고 예, 황해무법자 지금 켜놓고 기다리는 이런 센스까지. 그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 전부 다 사용했고 3대3입니다. 동점입니다. 자 네. 이랬을 때 승자 결정전 또 쟁탈전 가야죠. 그렇죠. 네. 자, 이 세 장에 세 개가 있고요. 잠깐 섞어서 이성원 해설이 뽑아주시겠어요? 네, 뭐 서로 간에 둘이 같이 뽑아서 가위바위보 하죠, 뭐. 저는 이거 뽑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거 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 걸 여시겠어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하신다고. 예. 네. 가위바위보. 네, 제가 이겼네요. 네팔일 거예요. 네팔인가요? 일단 두 글자입니다. 네. 뭐 그럼 그거밖에 더 있나요? 네팔로 떠납니다. 제가 뽑으면 거의 네팔이에요. 네. 와 이거 지금 몇 번째죠? 16, 17? 네. 뭐 네. 이제는 거의 뭐 숫자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많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느낌상 이제 약간 저 그 종이가 좀 가벼운 거 보니 예, 글자 수가 적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짜 실제로 전부 다 석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전혀 일체에 네, 어디 뭐 영향력에 들어갔다든지 제가 어느 정도 의미의 그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가위바위보도 절대 짠 게 아니고요. 아, 이게 네. 지금 뭐 약간 이승원 해설께서 네. 늦게 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게 박상현 아, 그런 거 절대 아니었어요. 왜 흥분했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네. 다음부터는 저도 아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찢으면 안 되죠. 네, 네 저는 아직 그게 경력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자 아무튼 이거 정말 네 일체 아무것도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결백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네팔이에요. 네팔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맵이죠. 그럼요. 굉장히 선수들이 연습도 많이 하고 있는 맵이고 이 맵에서 사실 트레이서가 굉장히 뛰어다니기도 좋은 맵이라서 네. 타요 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 네팔에서 정말 힘들게 끌어갔었던 하나무라의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 네팔 과연 타요 팀과 보겸팀. 사실은 보겸팀의 어느 정도의 좀 우세로 예상이 됐었는데 타요 팀이 굉장히 잘 막아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뭐 타요 팀도 만만치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네팔 이 전장에서 미로 선수가 혼자 막 1대 한 4 정도 버텨가면서 비벼가지고 경기 승리한 경험도 네. 있는 것이 또 보겸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팔 그리고 이제 이 쟁탈전 안에서의 보겸팀은 굉장히 또 상상 이상으로 잘하니까 예, 멋진 승자 결정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로 선수의 그 윈스턴 네, 치고 빠지는 그 히트앤런이 굉장히 일품인 선수인데 자 오늘 그런 것들을 이 네팔에서 보여줘서 그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타요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빈서 선수와 이지성 선수가 정말 눈이 무신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빈서 선수가 초반에 하나무라에서도 이득을 많이 보는 플레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마자 보겸팀에서 대책을 세웠죠. 바로 픽을 교체한다던가 포지션을 바꾸면서 확실한 대처를 해냈기 때문에 이 빈서 선수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 이제는 견제뿐만 아니라 뭔가 잡아내는 그런 플레이도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양팀의 네팔 승자 결정전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타요 팀이 블루, 레드 팀이 보겸입니다. 이게 또 멜론 봉봉이의 약간 덩치 탱커들이 나왔는데 NB가 그에 딱 맞춰서 리퍼를 나왔어요 지금 리퍼가. 네, 뛰어들어갔다가는 멜론 선수가 먼저 뛰어들어갔다가는 또 먼저 녹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봉봉이 선수를 NB 선수가 또 집중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봉봉이 선수가 갈고리 던지기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자 일단 NB 선수 먼저 잡아내고 오히려 NB가 끌려가서 죽었죠. 네, 네. 타요 하지만 여기 타요가 잡혔습니다. 네. 자, 루시우가 있고 없고의 지속력 차이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로 선수가 메르시 잡아내면서 첫 번째 거점은 보겸팀이 가져갑니다. 오오 비서 이지상 이 둘이거든요. 다리 쪽에서 맥크리 싸움과 그 맥크리가 프리딜을 하게 만들어주는 싸움 네.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결국에 둘 때문에 밀어냅니다. 네, 봉봉이 선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퍼를 빠르게 제압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로드오그가 전면으로 나서면서 갈고리 던지고 그 뒤를 뭐 이세상이라든가 빈서 선수가 정리를 하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처음에 NB 선수의 리퍼가 잘리고 나서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또 잘렸는데 네. 너무 봉봉이 선수만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멜론 선수를 봐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지금 에스카 선수 보경팀에 에스카 선수가 있죠. 자 이번에 밀어냅니다. 서서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공봉이 선수 잡아냈고요. 네, 마무리. 자, 거점에 서서히 진입하는 보경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NB 선수가 좀 다급하게 그 갈고리를 빠졌다 하면 들어가서 어떻게든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부조화를 넣은 다음에 천천히 같이 치면 죽기 때문에 네. 이거는 들어와주는 멜론 선수를 보다가 에스카가 프리딜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네. 자, 포항참치 중력 잔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에스카 선수 그리고 포항참치가 여기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36% 37%. 과연 이번 경기의 승리자는 사용자 지정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요새 네팔에서 이런 버그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잠깐 또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긴박감이 넘치는 그런 경기 중에 잠시 화면상에 약간의 좀 버그가 생겼죠. 네. 네, 이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아쉽네요. 사실 네팔이 왜 자꾸 네팔이 이런 단두대에 올라가야 되는지 네. 네팔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버그까지 지금 존재를 해서 이런 또 트러블을 일으키네요. 네, 네. 서버에 지금 현재 약간의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다시 완료되면 양 팀의 경기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 뭐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오면서 끊겼고 방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는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점령했었던 포인트 자체는 크게 차이는 안 나기는 네. 합니다. 그렇죠. 좀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네. 네. 약간의 경기가 지금 네, 중단된 그런 상태인데요. 다시 여러분들께 속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 팀의 에이스들의 그런 각축전이 정말 네, 좀 치열한 그런 상태 속에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타이어 팀과 보겸 팀 이번 경기에서 승리자는 어떤 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 이지상 선수와 빈서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고 또 보겸 팀에는 에스카 선수 네,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안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각 팀의 딜러가 딜을 잘 넣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각광받기 마련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 선수들이 딜을 할 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선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휘저어주고 어그로를 끌어주는 이 선수들의 포지션도 잘 보셔야 되고 뒤쪽 선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물로 들어오는 상대방을 같이 케어해서 밀어내는 이런 지원가들의 활약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의 지금 채팅창 네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뭐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저희가 뭐 폭발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서버가 그냥 접속이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저희는 항상 투명하고 첨명하고 결백하기 때문에요. 네, 자 다시 선수들을 지금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 경기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경기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도 이제 접속하는데 조금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빠르게 이제 초대가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방이 다시 마련이 되는 대로 했던 경기 다시 끝까지 이어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을 뽑는 결승전의 진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매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럴수록 우리가 리우 올림픽을 볼 때 네. 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 같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팀을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KT 기가 레전드 매치 오버워치 BJ리그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중계진들과 선수들과 한마음이 돼서 가족 메타 아니겠습니까? 한마음이 돼서 우리 다시 한번 네, 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업! 기가업이라고 외쳐주시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네. 네. 같이 외쳐주고 계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네. 네. 금방 또 준비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네. 이제 그 BJ리그를 진행을 해오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았었고 재밌는 그 경기들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요 이제 아프리카 운영진들한테도 요거 그냥 계속 꾸준하게 이 흐름을 이어가는 거 좋지 않겠느냐 네. 예, 이런 그 의견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 그렇습니다. 이번 BJ리그에 또 초대받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BJ분들도 많이 이제 BJ리그가 조금 확장이 되면은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소식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굉장히 또 한마음이 돼서 네, 말씀해 네. 주시는데요. 네, 웬만하면은 너네 말고 우리를 붙여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거든요. 함께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BJ리그는 함께입니다.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또 소통을 하면서 하는 그런 대회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또 이승원 해설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중계하는 그런 기회가 또 이게 흔치는 또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네.
ASL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 네. 네, 저기 2층에 사는 거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죠, 요즘. 수원에서를. 예. 네. 제가 이것만 하는 줄 알고 있죠. 아, 아니에요. 네. 네. 아, 정말 많은 것들 하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이승원 해설이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대회들과 요새 최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 요새 또 요새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고 있는 이승원 해설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 우리 파키오, 파키, 네. 파키요? 약간 바퀴벌레 느낌 나거든요, 지금. 파키, 우리 용봉탕 해설도, 지금 오버워치 해설로서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그런 인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오버워치 리그 해설로서 발돋움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에게 남는, 주시고 남은 사랑, 네, 조금만 주시면은 저는 행복하게 중계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KT기가 레전드 매치 오버워치 BJ 리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방금 약간 그 오류 때문에 네. 전부 선수들이 다 옵저버까지 전부 싹 다 재접속을 하느라고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 어차피 네. 네팔이 만약에 지금 뭐 99대 0 상황에서 퍼센테이지가 튕겼으면 누구 하나 억울할 수 있겠지만 거의 30% 뭐 35% 때 서로 유지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 팀 모든 선수에게 동의를 또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경기를 할 것이냐 뭐 다른 걸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의견을 모두 다 모아서 재경기로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재경기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전장은 네팔에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이제 막바지에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결승전이고 결승전이 이번 주 월요일이거든요. 네, 다음 주 네. 월요일이죠.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아, 다음 주 월요일 목요일이요. 8월 10... 네, 오늘은 목요일이요. 아, 오늘 목요일이에요. 네. 아, 네. 차분하게 날짜 관념이요. 네. 네, 제가 지금 살짝 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너무 바빠서 네. 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고요. 아까부터 그렇죠. 그 관성에서 못 헤어나오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그런 굴레에서 좀 벗어나올 필요가 있어요. 네. 속도를 조금 늦추시면 어떨까요? 아, 가속도 예. 너무 붙었어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기세를 몰아서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경기 펼쳐지게 되거든요. 결승전이요. 바로 아프리카 프리거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직관 오시게 되면요. 저희가 퀵비와 그리고 오버워치 소장품과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팬사인에 더불어서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만 파티 용봉탕 해설의 프리어그까지 정말 가득가득 찬 그런 직관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뭐 결승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만큼의 어떤 그 퀄리티 있는 이런 경기들을 결승전에 올라간 팀들이 모두 다 준비해가지고 올 거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즐거운 경기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과연 네팔, 네, 네팔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음 경기를 또 이기고 그 다음 경기를 이겨야만 결승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착착착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 결승전 올라갈 수 있는 그 두 팀이 먼저 러너 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한 팀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늘 타요 팀과 복연 팀의 즉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지금 선수들의 컴퓨터에 약간 접속에 약간의 네. 지연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재미있는 꿀잼 경기 각도 보여 드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KT 기가 레전드 매치 오버워치 BJ 리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BJ 리그 또 그 아프리카 프리거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던 것도 처음이잖아요. 용목타 해설. 그렇죠.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중계를 해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그렇죠. 정말 좋은 경험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별명도 많이 붙여 주셨잖아요. 네, 뭐 이제 파퀴아우가 가장 그 독보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네. 여기가 이렇게 수염을 그리면 정말 저도 놀랄 정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고는 있습니다만 요새는 뭐 이세돌 구단도 닮았다는 얘기들 많이 듣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별명들 많이 지어주셔서 아, 이세돌이요? 네, 참 감사합니다. 네. 네. 결승전 때 이제 특별하게 그 이번에 수염 한 줄만 그리면 되는데 네. 예,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한번 또 고려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결승전 네. 진행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상현 캐스터가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진행했었으면은 오른쪽 콧구멍에 동전 꺾고요. 네, 그 진종호 선글라스에 여기 선캡에 나 하고 나오려고 했으니 너무 아쉽네요. 네, 패자조 하시잖아요. 네, 패자 결정전 있잖아요. 패자 결정전 때 목요일 날 하지 않으신가? 그 이성원 해설이 저를 네 묻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요. 아니 하지 않으시냐고요. 아, 묻으려고 아니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패자전을 하지 않으시냐고요. 아, 패자조 진행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물어본 거예요. 네. 뭘 묻습니까? 누구 묻어요? 아, 네. 아, 그때 네. 이제 하라는 얘기는 아니시고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시냐고요. 네. 아, 그때 하죠, 패자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결승전에는 뭐, 그 박상현 캐스터가 하고, 네. 네.
이 패자전에는 그 우리 이기민 캐스터가 네, 하지 않느냐 그 단순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예,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네. 참 네. 자연의 힘 관성이 무섭다는 그러니까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속도 너무 붙었었죠.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수년 차의 노하우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고요. 자 일단 네팔에서 경기가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네, 양 팀 선수들이 모두 접속이 완료된 상태 속에서 네팔의 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선수들의 그런 좀 컨디션에 네, 문제 없이 경기는 항상 잘 치러 나가고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더라도 정말 일품 A클래스의 그런 실력들을 뽐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문제없이 또 치러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프로 시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이 기회를 빌미로 이제 프로가 될 수 있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준비 못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양 팀의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보겸팀 대 타이어팀 네팔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저번에는 성소, 아까 전에 게임이 끝나기 전에서 성소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마을이죠. 네. 자 일단 벽면 쪽으로 붙어서 움직이는 타이어팀이네요. 예, 원래는 이제 맞대결을 하는 구도들이 많은데 아 맞대결을 하지 않고 타이어팀이 아래쪽으로 지금은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정문 쪽으로. 네. 네. 자 빈서 선수는 이번에도 역시 트레이서로 자 진영을 붕괴시키는 모습인데요. 네. 이거죠. 첫 번째 거점 네. 가져가 시작하는 네 보경팀. 요새 메타에서 로드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적절히 나오는 것이 이 갈고리가 한번 빗나갔을 때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네.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가지고 버렸죠. 네. 그렇죠. 갈고리 빗나가면 거기다 보조화 붙여놓고 옆에서 딜러들이 서서 때리면 되는 예,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이제 로드오그가 잡히는 양상이 됐었고 바로 자리아로 바꾼 네. 상황입니다. 근데 자리아도 답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아까 전처럼 비바를 해줘서 에스카 선수를 전반 바크 해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자 32%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에스카 MB까지 자 이 시장 잡아내고요. 네. 자 카요 선수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까? 예. 자 쫓아가 보는데요. 마음 놓고 지금은 썰고 있었는데 아. 인사로 마무리 이렇게 아, 나와라. 인성이 네. 참 밝아요. 네. 네. 자, 미래가 밝습니다. 빈서의 펄스 폭탄, 그 다음에 타요의 궁, 그 다음에 이지상의 궁 이렇게만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수 선수의 초월도 지금은 보겸 선수는, 아, 보겸 팀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 나와서 지금 들어오는 거 보여주고 들어오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자, 초월까지 자, 들어갑니다. 타요 팀. 자, 에스카 물어야죠. 에스카 프리딜. 자, 미료 선수의 잡부로 메르시를 먼저 잡아냈습니다. 자 빈서 보겸 선수 아 녹아요 아이스크림 녹듯이 야 지만 에스카 지금도 보시면 트레이서를 아예 무시하고 다른 그 선수들부터 잡아내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트레이서가 혼자 남았기 때문에 걸린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있는데 트레이서가 와서 본인들에게 견제를 하든 딜을 넣든 하든 간에 머리를 내밀긴 마련이거든요. 그때 이제 성광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광 던져놓고 머리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그림을 하면은 되니까 그렇습니다. 빈서에 휘둘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자 중력자탄 3명 아 초월을 써봤습니다만 황해무업자는 소용이 없죠. 그렇죠. 순식간에 둘을 잡아내면서 에스카 3명째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이거 봉봉이 빼야돼요. 이거 봉봉이 선수가 지금 이거 디바 골라서 에스카 마크 안해주면 에스카 계속 프리딜 하거든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렇죠. 상대 저 프리딜로 많은 킬을 올려주고 있는 에스카 선수인데요. 끝나요 이거. 자 추가 시간 99%. 자 보경팀의 추가 시간인데요. 자 여기서 MB가 용검을 들고 난리를 칩니다. 네 이지상 선수가 좀 늦게 끊긴 데다가 여기 지금 따라가면서 MB 선수가 한둘만 끊어도 네. 네. 추가 시간 결국에는 보경팀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자 이번 POTG 에스카 기가 막혔죠. 아 이게 확실히 맨 처음에 로드오그를 꺼내서 이득을 많이 못 봤고 그 후에 자리아를 꺼냈습니다만 자리아가 어쨌든 뭐 물로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맞을 수밖에 없죠. 자 3연킬로 오늘 POTG 장식과 더불어서 네, 승리 가져가는 보경팀이었습니다. 네 에스카 연속 기록 처치가 15회예요. 저게 끊기지 않고 15회를 잡아내는 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만큼 견제가 좀 안 됐었었고. 네. 네.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그래서 승자 결정전에서 보겸팀이 또 승리를 거두면서 예,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15연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봉탕 해설도 경기 아, 그 오버워치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요새는 좋아하죠. 네. 네. 몇 연킬이 최고 기록입니까? 연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상대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냥 뭐 빠른 대전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 그냥 했을 때 그냥 경쟁전에서 했을 때는 한 23 정도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23연킬. 네, 파라 하면서. 어, 그렇습니다. 이승원 해설도 사실 오버워치 굉장히 또 재밌어 하시잖아요. 뭐, 예, 즐기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점수에 연연할 정도의 수준은 안 돼서, 네. 예, 그냥 꾸준하게 시간 될 때마다 뭐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저도 한 22연킬인가 21연킬 정도 했었는데요. 매클이 너프 전에 난사로 막 이제 다 잡고 다녔던 거를 제가 그 영상 사이트에 올렸었는데, 그걸로 왜 너프 전 영상을 지금까지 올려서 안 내려놓냐고 지금 엄청난 비난과 그런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상대적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조금만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전장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왕의 길입니다. 네, 왕의 길을 지금은 타요 팀에서 네. 예,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왕의 길 성공은 타요입니다. 네, 타요 팀과 복염 팀. 과연 왕의 길에서 어떤 팀이 더 승리를 걸어갈 수 있을지. 성공과 후공에 대해서 차이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냥 본인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기선 제압을 좀 하겠다. 상대방이 네. 어떤 영웅들을 좀 주로 쓰고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하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일 수가 있겠고, 뭐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도 사실 왕의 길도 메이라든지 정크렛이라는 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확 막아내는 것도 좋지만 아예 한번 숨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왕의 길은 이제 풍 선수가 이제 생각나는 그런 맵이긴 한데 네. 과연 복염 팀과 타요 팀, 타요 팀 같은 경우에는 왕의 길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활약하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본 적이 있었었나요? 있었죠. 예, 왕의 길은 네. 네, 저도 뭐 어느 팀과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경기를 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예, 왕의 길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좋아하는 팀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앞선 경기에서 패배를 했을 때 뭐 풍월량 팀도 마찬가지고 타요 팀도 마찬가지고, 네. 예, 본인들이 세트 스코어를 따라잡기 위해서 선택이 많이 된 이런 맵이기 때문에, 예, 뭐 경험도 많을 거고 연습도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력 차이에 따라서 A 거점을 막아내는 팀도 있고. 비거점까지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 조합상으로는 지금 빈서 선수의 트레이서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스카 선수가 맥크리로 잘 막아내고는 있어요. 네, 네. 뒷포지션 아예 지원가보다 뒤쪽에서 잘 막아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왕의 길을 뽑아낸 타요 팀의 입장에서는 본인 이지상 선수의 위도우메이커를 좀 극대화시키자라는 네.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것들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고요.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지상 선수 다시 한번 위도우메이커입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왕의 길 공격 쪽에서 이 2층에서 상대방에 나와 있는 어쨌든 영웅들 따로 딜을 하고 있는 영웅들은 위도우메이커로 끊어내면서 A 거점을 가져갈 때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오, 근데 너무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고 이게 앞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줄 때 뒤쪽에 있는 위도우메이커가 프리딜을 해주고 그 사이에 트레이서가 약간 그 2층을 활용해주면서 전멸로 넘어가서 교란해주는 이런 그림이 한 번에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조금 따로 들어갔다가 멜론 선수만 살아나오고 다 잡혔죠. 그렇습니다. 예, 뭐 트레이서라든가 겐지라든가 단독으로 뛰쳐 들어와서 판을 어지럽히는 이런 영웅에 대한 것 가장 좋은 카운터는 뭐냐면요 선수들에게 물어보니까 개념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누구를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한 팀이, 같은 팀원들이 트레이서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고 있고 겐지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뭘로 어떻게 막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네. 멜로즈 어디까지 밀어내는 거죠? 라인아웃을 잡고야 말겠다라는 네. 생각이죠, 이거는? 네. 끝까지 방벽을 못 뜨니까 그냥 힐팩 눈앞에 두고 잡혔습니다. 네, 전기 고민을 하면서 네. 끝까지 지금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잘 들어와주면서 빈서 선수가, 그러니까 멜론 선수가 어그로를 끌어줄 때 빈서 선수가 딱 지원가만 골라서 네.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뚫어내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메르시 선수의 제냐타가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일단 A 거점 점령 이후에 운송 준비 중인 타요 팀. 네. 자, 남아있는 시간 5분 21초입니다. 네. 코너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코너 구간에서의 수비 포지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할 텐데. 오, 미로! 자, 미로가 먼저 들어가서. 잘 들어가서 지금. 지금까지
들어갑니다. 두 명을 잡아냈어요. 완전히 지금은 그 판을 밥상을 엎어버렸죠 지금. 네. 정말 들어가는 각도가 너무 좋게 들어가서 도망가는 네. 위치도 애매하게 만들어버렸죠. 아예. 아, 마치 네. 폭격기처럼요. 네, 이곳으로 들어가서 떨어지면서 궁까지 사용하고 상대방 흐트러지게 만든 이후에 네, 위치를 일단은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은 MP 선수도 서 있는 상황이에요. 자, 소리반복과 더불어서 중력탄. 중력자탄까지 봉봉이 선수 자, 네.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초월이 있기 때문에 자, 초월 끝나고 네. 자 멜론 둘 잡아냈어요. 네. 자 봉봉이까지 에스카오스 지금은 끊겼고요. 네, 자 송 하나 나오는 상태 속에서 밀어 선수를 잡아내려는 봉봉이 선수입니다. 자 아직까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서서히 밀어내고는 있습니다. 오, 잘 도망갔어요. 아, 잘 도망갔습니다. 호황 잡치 선수. 이건 아니면 잘못 도망가서 잡혔으면 아, 잡혔네요. 예. 결국에는 빈서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3연킬.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은 밀리는 거죠. 두 번째 그 앞, 두 번째 그 체크포인트. 저기까지 지금은 밀릴 겁니다. 와, 지금 빈서가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자, 나오지 못하게끔 잘 막아냈고요. 여기에서 대충 이제 이 여기 포인트 닫기 전에 한 번은 비비거든요. 수비하는 쪽에서 자 버스 폭탄 빈서 자, 잡아내지도 못했고요. 자 빈서 빈서가 계속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공격으로 네. 잘 막았고 버스 폭탄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자, 그렇죠. 아. 멜론 잡아냈고요. 자 여기서 에스카 아 잊어버렸어요. 빈서까지 잡아냈습니다. 네, 잡아냈습니다. 자 밀어냅니다. 위로에 의해서 네. 빈서가 끊겼죠. 되게 까다로운 오. 지역에서 지금은 멈췄는데요. 너무 먼 지역에서 멈췄습니다. 공격가야 전에. 네. 남아있는 시간이 3분 20초. 어쨌든 이 술집 골목 앞에서 싸우는 것보다도 이 마지막에 체크포인트 도달하기 전에 싸웠을 때 공격팀에서 패배했을 경우, 싸움에서 졌을 경우에 네. 뛰어와야 되는 리스폰 기간이 너무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뛰어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고요. 예. 백도어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가면은 되기 때문에. 수비팀이 멀찌감치 저 술집까지 나와서 그 수비를 한다 싶으면 백도어로 차를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만 수비하는 쪽에서 조심해야 되고 이게 보겸 선수 루시우의 소리방벽은 방금은 안 써도 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돌아오는 길에 데려왔네요. 네. 메르시 잡아냈고 이상까지 잡아냈습니다. 네. 자, 빈서 선수 빈서가 비벼 보고 있는데요. 오스 잡아냈고요. 네. 물론 뒤쪽을 교란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앞쪽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못 미는 건 똑같아요. 자 빈서 펄스폭탄 준비 완료. 연계 한번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펄스폭탄 중력자탄 연계해서 한번 들어가야 되고 시간 네. 얼마 없습니다. 총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펄스폭탄 아 여기서 보겸 잡아내고 에스카까지 자 빈서 선수 계속 이어집니다. 자 네. 뒤에 포항참치를 잡아냈습니다. 빈서 네. 킬러드 아 숨어서 결국 예 차 안 밀리려고 예 그 차 앞에서 몸으로 예 그 시위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네. 지금 잡아냈네요. 지금은 공연계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빈서 선수의 타겟팅도 너무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4명 이상을 잡아내는 빈서 선수였습니다. 어쨌든 공을 잘 모아놨었기 때문에 궁극기 연계로 뚫어낸 거라서 네. 근데 빈서가 트레이서 펄스폭탄이 또 와요. 80% 네. 자, 이 코너도 역시나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나가야 돼요. 네. 포항참치가 먼저 대지분석 찍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네, 아, 멜론 선수가, 멜론 선수가 일단은 끊긴 상황이고. 자, 미로 선수의 예, 궁. 오, 봉봉이 잡혔죠? 이러면 공격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번은 막혔어요. 자, 멜론. 자, 미로 선수가. 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차단합니다. 네, 이제 그 원시의 분노 있다고 눌러줘야죠. 화가 납니다! 이러면서. 네. 네. 자, MB 선수 낙궁 대기 중. 자, 밑에 바라봅니다. 아, 총알 못 쓰고 죽어요. 아, 4명! MB! 아, 최고의 플레이가 나왔죠, 지금. 예. 그러네요. 기어 퀴즈 제조기 아닙니까, 리퍼? 네. 이속 바로 켜주면서 그냥 떨어지면서 낙궁 되게. 좀 그 단순한 패턴이긴 한데 정신없이 들어오다가 본인들의 궁극기 연계 체크만 하고 들어오다가 잡힌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또 대지분쇄 이후에 또 황해의 무협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초월도 있어요. 오! 보경 떨어졌어요! 네. 자 일단 빈서 선수가 에스카 선수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황해의 무협자 아직 각도 안 나왔나요? 자 들어갑니다. 초월로 지금은 잡았고 타요! 자 빈서 선수 상대 총월도 끝났기 때문에 그냥 황해 보급자로 잡았고요. 네 빈서 빈서를 탐창합니다. 빈서를 자 바라봤습니다.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빈서 차량 21 빈사 상태라고 그러죠 이런 걸. 그렇죠. 자 결국엔 돌아가는데 성공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타이밍은 약간 타요 팀 타이밍이 왔거든요. 궁극기가 또 많이 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자리야 궁 차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미로 네. 선수한테 디펜시브 매트릭스 막힐 거 생각만 해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궁만 안 먹히면 되는 상황인데 디펜시브 매트릭스 디펜시브에 자 빈서 선수 소리 방벽까지 받은 채로 자 라인아웃 뒤쪽 자 펄스 폭탄까지 여기서 미로 선수에게 잡힙니다. 네. MB 자 궁극기 완료 자 죽음의 꽃 대기 중 1팩을 먹었어요. 멜론 선수 잡아내면서 자 서서히 또 밀어내기 시작하네요. 아, MB 장벽까지는 MB가 다 정리할 것 같은데요. 야 자리아의 궁극기가 걸려있는 MB가 그대로 밀어냈어요. 양념을 해주면 에스카가 정확하게 막타를 가져가는 그림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퍼가 이 어느 쪽에 숨어 있을지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되게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죽음의 꽃. 자 방벽으로 어느 정도 막아는 했습니다만 이미 끊겼고요. 에스타가 네. 살아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한 번 당했으면 두 번째에는 누군가는 2층으로 올라가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탱커링 조합 자체가 견제가 되는 조합이 일단 아니고요. 네, MB 선수가 결국 힐팩 먹으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자신의 팀원을 3명 이상 끊었다면 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자 대지분 대지분 바로 자 5세구 남아있는 시간 32초 마지막 공격입니다. 아, 이러면 포항상치 대지분세도 아직 있거든요. 그렇죠. 아, 메르시 오 약간 의미 없는 소리 방벽이 일단 발동은 됐네요. 이거 구치기 들어갑니까? 구치기 들어갑니까? 이게 타이오에서 잡혔고요. 자 NB 선수가 또 살아나면서 상대방 그 다 정리를 해버렸고 포항참치는 네, 타이오를 잡았고요. 15초 12초 네. 미로의 궁 대지분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자마자 그냥 바로 방벽 내리게 하고 방벽 깨버리고 그냥 바닥 찍어버리면 잡혔나요? 와 투자가 망했어요. 자 추가 시간 비비는 것도 비비는 건데 자 초월로 일단은 최대한 비벼봅니다. 아 부조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진현 선수 잡힐 수밖에 없겠고요. 챙겼다까지 마무리 추가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아까 전에 그 멜론 선수가 대지분세를 딱 바닥에 내리쳤을 때 네. 오즈 선수가 쓸 걸 알았어요. 라인하르트가 쓸 걸 알고 뒤로 쭉 빠졌다가 혼자만 대지분세를 안 맞고 초월로 버텨주고 네. 에스카가 모독의 황현법자 켜줬기 때문에 대지분세가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연계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승리가 아니로 이제 2점으로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네. 유리한 점이 있고요. 네, 혼동을 드리죠.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왔던 위치까지만 끌고 가면은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유리한 고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보금팀입니다. 네 일단 뭐 상대방의 선공 자체에 네. 좀 지체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 포인트까지 못 밀게끔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것은 맞죠. 그렇죠. 자 과연 이번 경기에서 네 보금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 보겸팀이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타요팀이 막아도 낼 수 있어요. 보겸팀이 해냈으니까 타요팀도 막아낼 수 있겠죠? 그럼요. 어찌됐든 간에 화물 거리로 이제 마지막에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거고 본인들도 MB 선수한테 당했듯이 그렇게 리퍼를 플레이를 하면서 리퍼 궁극기각을 잘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보겸팀에서 뚫어낼 수 있을지 타요팀이 막아낼 수 있을지 자 왕의 길 자, 공격 준비가 이제 거의 다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디바의 활약들이 굉장히 또 네, 잘 나온 그런 모습인데 미로 선수의 디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 미로 선수의 디바 자체가 뭐 들어와서 궁을 쓰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판 자체를 깨버리는 이런 데에 너무나도 또 능한 예, 나머지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네. 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타요팀에서는요. 자 이런 것들 미로 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공격의 디바 자폭이 상대 쪽 좋은 그런 역할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습니다. 양팀의 경기 왕의 길 만나보시죠. 어쨌든 타요팀 자체가 약간 탱커 폭이 좀 좁다면 좁을 수가 있는데 이 자리아라는 카드를 좀 능숙하게 다뤄내는 선수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네. 자리아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충분히 미로 선수의 디바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 너무 빨리 밀리는데요. 자 두 명 먼저 잡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A 거점 가져가기 손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보경팀 네. 아 이거는 뭐 타요팀이 선택한 맵에서도 만약에 보경팀이 승리를 이런 식으로 또 파죽지세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면은 정말 어려운 양상이 계속 될 텐데. 그렇죠. 지금도 너무 빨리 지금은 밀린 감이 있어요, 타요팀. 아, 춤추고 있어요. 네.
아 요거 요때 나오는 음악 소리도 되게 신나거든요. 네. 네. 자, 사실 이게 미로 선수가 윈스턴을 할 때도 그렇고 디바를 할 때도 그렇고 어그로를 끌고 빠져나가게 놔두면 그 게임은 너무 보경팀한테 유리하게 항상 흘러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로를 어느 정도로 마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자 엠비와 빈석 1대1 여기서 시간 역행으로 엠비는 사망. 그리고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미로 선수가 예전에 디바 할 때보다 지금 조금 더 실력이 는 것 같아요. 네. 예, 확실히 헤집어 놓는 능력 자체 그리고 그 각도가 굉장히 예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대치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로드옥으로 재미를 좀 보고 있는 봉봉이 선수고요. 네. 자, 에스카 황야 무협자가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남아있는 시간 5분 30초. 시간 넉넉합니다. 대지분세 있어요, 포항 참치. 네. 로드호그가 대치 뒷면에서 자 오스 끌어냈고요. 잡아냈죠 결국에는요. 네. 자 엠비 선수 용감 그런데 아직 안 보여요. 목표를 못 찾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팀원들이 많이 지금은 끌어냈기 때문에 여기 차를 미는 데는 전혀 지금은 지장이 없었던 상황이고. 자 고점이 눈앞입니다. 오 끊겨요. 오. 아 넘어졌어요. 대지분세. 아 누워 있는 거 그냥. 이걸 끝까지 이속 이동속도 커주고 같이 따라가서 돼지분세 쳐서 마무리해주는 거 여기까지거든요. 너무 좋았는데요. 네. 그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지점까지만 가면은 보겸팀의 승리거든요. 네. 갈고리 빠졌다라는 사인 좋고 그다음에 요 지점에서 한번 시간 낭비를 시켜야 되겠다. 아! MB. 아 부조화 맞고 MB가 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공검이 벌써 완료됐습니다. 호호. 여기까지 여기에 용감한 MB를 그냥 타이어 잡아내고요. 예. MB를 빈서 잡아내고요. 팔을 휘두르는데 너무 따로따로 잡혀요. 너무 따로따로 잡히고 있고 샤메르시까지 깔끔한 경기 보여줍니다. 인비, 이게 지금 이 지역까지 NB의 거의 원맨쇼입니다. 빈서의 트레이서가 활약을 하기에는 이 구간은 좀 안 좋죠. 뒤로 돌아가서 견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혼자 따로 다녀도 굉장히 오래 버틴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바로 갈고리에게 네. 잡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치 구명 만들면서 이지삼 선수가 리퍼를 골랐거든요. 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옆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네. 많아서 자 리퍼로 다시 한번 상대 팀처럼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5분 45초 정도를 막아내야 됩니다. 네. 대지부터 각 보는 거거든요. 지금 멜론 네. 대지분세, 대지분세! 아, 방벽에. 일단 한 명 눕혔습니다. 일단은 방벽이 없어서 급하게 썼기 때문에 방금은. 아, 에스카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저기 바로 앞이거든요? 예, 봉봉이가 따라 들어갔었는데 에스카를 못 잡았고, 민서는 지금은 사망하기 일보 직전 양상이라. 밀려요. 자, 4.53m 예.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밑 차 밀리는 거 봐야죠, 차 밀리는 거. 아, 그대로 승리가 여기서 확정되었습니다. 보경팀, 승리! 확실히 이제 뭐 미로 선수한테 흔들리고 빈서한테 안 흔들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네, 네. POTG, MB, 낙궁이겠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 보고 와, 너무 잘 들어갔거든요. 네. 첫 번째 낙궁도 정말 기가 막혔고 이번 낙궁은 어시스트를 상당히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죽음의 꽃을 돌릴 때 미로 선수가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MB 선수한테 쏴줬어요. 네.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무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런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황야 무법자 또는, 네. 저런 낙궁, 죽음의 꽃 같은 그런 느낌들. 네. 잘 보여줬고, 결국엔 왕의 길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경팀이 상당히, 네. 좋은 그런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3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그 세 번째 경기 메이지 포인트입니다. 보경팀이 결승전 올라갈 수 있을지 타이어팀이 다시 한 번의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KT 기가 인터넷 당신과 끊김없이 게임을 즐기죠. 어디서나 우린 함께해요. 어때요? 나랑 콜라보 하실래요? 당신의 KT 여름 휴가 Everyday 냠냠냠냠 유기요 기가 IoT 헬스 올레 TV 켜고 퍼팅하고 바이크 타고 체지방 체크까지 실감나게 재밌다 기가 IoT 헬스 김지원의 KT How you start?
Everyday 냠냠냠냠 요기요. 이 인형이 너의 슬픔을 씻어줄 것이다. 알피지의 검은 획을 걷다. 크라이. 파괴 스포츠 대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뒤에서 먼지나 먹으시지. 기분 째지는데? 질서와 수호를 위해서라면 마귀의 화염이 누구도 나를 막을 순 없어. 방해하겠다면 전부 부숴주지. 지구끼는 역시 대달통. 배달의 힘 배달통.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안개에 쌓여 있다. 그저 나아갈 뿐. 메이플 스토리 2 신규 직업 소울 바인더. 신종 혁신. 이런 실시간 라이브 움짤 기능은 지금 스노우웹에서밖에 없죠.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영상 메시지와 메신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원탑 역캠답게 이설이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길 가다 만나지 마라. 길 가다 만나지 마라고. 느낌 있죠? 리본 하나 찬 다음에 딸랑딸랑 고양이 섹시합니다. 외쳐 스노우. 그럼 오호, 물로 지금 거의 뭐 수분을 그냥 갖다 들이붓는 것 같아요. 자,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입니다. 차에 보여드릴게요. 내가 발라봤는데 대편해. 앞으로 그냥 나도 찍어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잘 봐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아래쪽만 다듬어도 선이 딱 살아있잖아요. 선 라인 같아요. 잠깐만. 오, 이런 느낌이구나. 허허.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 올리브영에서 제가 지금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리브영 제품이 짱입니다. 네, 아프리카 TV와 함께하는 킹덤 스토리 연애의 신. 이거 사극을 찍는 것 같아요. 정말 안 어울립니다. 약간 애소하고. 맞아. 위초고 삼국 대결. 장군! 나이스! 나이스! 나 심쿵했어. 17,800. 와! 군주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저 어떻게 본 건데? 저에게는 간호 장비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유익한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넘어선 액션 RPG 히트. 양팀이 이제 정해졌는데 그냥 대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탈락. 이전을 향해 쐈어요. 에이 큐피트. 에이 큐피트야 뭐가. 이 정도라면 4분 때에 마무리 되나요? 자, 이거 3대1 길 들어가는데요. 유저 전체에게 깃털 1000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만한 게임이 지금 모바일 게임에는 없다고. 힘찬 행사. 우리 올리브영에서 드디어 루이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아프리카와 함께 루이저 변화시키기 대장정이 들어갔어요. 이게 스타일 업무 제품입니다. 피부 밝아지는 것 같은데? 와, 이런 게 올리브영 클라스구나. 라마? 라마? 라마띠. 와우! 영국 스타일. 겁내 멋있네. 나가면 번호 따일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제품은 올리브영 제품이었습니다.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네, 자, KT 리그 레전드 매치 오버워치 BG 리그. 자, 오늘 매치 포인트 보경팀과 타이어팀의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맵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맵을
우아하니까요. 네. 어, 볼스카이 인더스트리. 타요 팀이 네. 선택한 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맵이기도 하고. 네. 네. 마지막 전장이 될 수도 있는 맵이긴 하지만 마지막이 안 되기 위해서 예, 타요 팀은 전략적으로 선택한 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러시아의 그 로봇 공장을 만나볼 수 있는 볼스카이 인더스트리인데 기가 막힌 네. 맵이죠. 오늘 하나무라 네. 볼스카야. BJ리그에서 처음 등장하지 않았나요? 볼스카 인더스트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오늘 거점 점령이 둘 다 나왔고 어쨌든 간에 타요 팀 입장에서는 아까 하나무라에서도 네. 가장 끝까지 몰고 갈 수 있었던 맵이 또 거점 점령이기 때문에 아, 이를 네. 좀 활용하고자 뽑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뭐 극동아시아 다 돌아다녀 보네요. 일본과 러시아 뭐 다 갑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께 그 볼스카 인더스트리의 그 추움과 강력함과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맵이 선택이 되었는데요. 예, A거점과 B거점이 전부 다 점령입니다. 네, 이 점령을 뚫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무라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조합을 짤 수 있는 두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운송전과 점령전의 조합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달라질 수 있고 이제 경기 운영하는 패턴도 좀 다를 수가 있고 볼스카이 인더스트리는 또 유독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회전 초밥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예, 일반적인 어떤 뭐 빠른 대전이라든가 예, 혹은 뭐 경쟁전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식으로 바스티온이 또 기용되거나 예, 뭐 이런 그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프로들의 무대에서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바스티온, 네. 자, 그런 것들, 타요 팀에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경기 준비, 네. 네.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양 팀의 볼스카 인더스트리 그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나왔네요. 어 진짜 나왔어요 빈터 네, 네. 정말 나왔어요 와 네. 바스티온 이 볼스카 인더스트리는 지금 대체하고 있는 적국 안에서 라인하르트가 막아주면서 가끔 쓰는 그림이 나오는데 오 낚시예요 낚시 라인하르트 뒤에 있는 척하고 네, 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깜짝 바스티온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공격 잡았어요 근데 같은 팀이 다 죽었어요 예. 아, 빈터 지나가서 여기 뒤에서 아 사실 바스티온과 그 트레이서의 에임 자체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네. 너무 기다리다가 기다릴 거면 더 기다렸어야죠. 아, 아니랬어요. 네. 네. 자 유지합니다. 그래도 아 빈터도 바꿨어요. 예, 한 번 더 쓰고 궁우이라도 쓰고 그러니까요. 바꾸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궁 금방 채우거든요. 근데 빈터 선수가 바로 지금 바꿨고요. 포차 긁으면 궁 와요. 네. 자 엔비가 들어가서. 메르시 처치 이어지는 이 지상까지 네. 자 용검 타이밍 잡아봅니다 MB 아 오늘 시간이 갈수록 정말 멋진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웰런 선수에게 잡혀있습니다 자 미로 선수도 여기서 다운 네 망치로 탁 때려잡았어요 웰런 선수의 게이지도 굉장히 높았고 사실 라인하르트가 긁히고 있던 과중이었는데 득점을 씌워줘서 게이지가 이렇게 또 높아진 거고요 네 궁극기 충전 중이야 자 이시선 선수 2층에서 맥크리로 상대방을 견제합니다 자 미로궁, 에스카궁 모두 다 지금 있는 상황 빈서 아 상당히 좀 먼 거리까지 나왔는데요 네 선수가 일단... 이렇게 뒤를 노리는 플레이가 아 오 네 아 에스카 거의 상관과 전멸 동시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네. 끝 차이였죠 예 전멸로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딜을 넣었으면 이기는 각이었는데 자 MB 선수 이번에 들어와서 자 황해보호자 노리고 있는 멜론 선수를 멜론 선수를 계속 줬거든요 이거 멜론 멜론 오히려 당할 수 있습니다 MB 네.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빠졌고 예 팀원이 마무리 해줬습니다 자 이 지금 점령 수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지마궁 자 여기서 격돌 자 들어갔습니다 빙서가 네. 기가 막히게 들어왔는데요 예 팀원의 사인에 의해서 팀원이 코너가 돌 때가 됐으니까 바로 뛰어 들어가서 비볐고요 자 포항 잠시 잡아내면서 1mm도 안 남은 상황인데 자 미로까지 잡아냈고 자 MB가 여기서 잘 이겨줘야 되는데 아 MB MB의 궁 지금 빠져나왔고요 또 주원가까지 이거 모르겠는데 MB가 봐야 되겠는데요 멜로를 반격 봉복이가 마무리 살짝 나갔는데 1mm밖에 안 남아서 금을 못 밟았어요 네 6분 18초가 남아있는 보겸팀이 되었습니다 비거점까지 공격 성공
어우, 역시 거점 점령은 빠르네요. 네. 네. 특히나 볼스카 인더스트리가 A 거점 먹자마자 궁극기 모은 상태로 B 거점 뚫어내미는 걸로 굉장히 또 유명한 맵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몇 라운드까지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까처럼 이제 하나무라처럼 이제 어느 정도 라운드를 주고받다가 시간을 다 써서 승자 결정전을 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B 거점에서 A 거점을 내주는 거는 뭐 사실 상 뭐 굉장히 더 힘든 지켜내는 것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B 거점을 잘 지켜내거든요. 사실 B가 한 번만 그러니까 A 거점에서 궁극기는 어느 정도 소모시키고 그 다음에 뚫리게 되면 B 거점이 저렇게 빨리 뚫리지는 않는데 방금은 A 거점이 거의 한 번의 공격으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B 거점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궁소모량 때문에 좀 힘들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빈서 선수의 그 기습적으로 나왔었던 바스티온을 거의 무시하듯 앞쪽으로 돌진해서 네. 나머지 다섯 명을 다 잘라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예, 궁을 쓰고 모으고 소비시키고 뭐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네, 타요팀과 복연팀 현재 2대0으로 복연팀이 앞서 나가고 있고 이 볼스카 인더스트리에서 복연팀이 잘 뚫어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바로 결승전을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고 타요팀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번 볼스카 인더스트리 또 선택한 게 타요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서 다음 경기로 이어가야 되는 그런 가능성 엿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고 타요팀과 복연팀의 경기 자 이제 시작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타요팀과 복연팀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양팀의 볼스카야 그 두 번째 경기로 경기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스티온을 준비해온 게 필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허망하게 뚫려버려서 자, 펑참치 2층에서 대기 중입니다. 네, 디바가 알려줬죠. 적 발견이라고 왼쪽으로 지금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알려줬습니다. 네, 어, 떨어져야 돼요. 자, 빈서 뒤쪽에서 자, 빈서는 포커스에서 벗어났고요. 여기 빈서 걸려있죠? 잡았습니다. 예. MB 선수가 자, 반격과 네, 반격 씌우기를 뚫어내기 좀 어려웠었습니다. 에스카. 자, 이쪽에서 계속 저를 넣어주네요. 2층을 지금 혼자 지금은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지상 선수의 또 에임을 통해서 밀어냈네요. 자, 미로 선수까지 3연 처치 이지상 선수입니다. 확실히 이 윈스턴과 겐지가 들어오는 것과 윈스턴과 트레이서가 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퍼를 꺼내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겐지보다는 트레이서는 들어갔다 빠르게 나와야 돼서 네. 겐지와는 다르게 네. 자, 이게 A거점 뚫자마자 B거점으로 가는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 네. 빈서 선수까지 궁극기 완성입니다. 벌스 폭탄 오. 자, 포항 상태 잡아내고 보겸 선수까지 데이지는 높습니다만은 오! 아, 아파요, 아파요. 점령이 네.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자, 두 개까지 올라갔고요. 예, 좁은 구역에서 일자로 지금은 나와야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게다가 궁까지 사용이 됐으니. 여기서. 야, 더 빨리 뚫었어요. 7분 27초 남았습니다. A 9초나 빨리 뚫었죠. 네. A 뚫자마자 B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라운드 종료했고, 9라운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남은 시간이에요. 이게 어찌됐든 방금 전에 본 것처럼 MB 선수가 수비가 공격하는 입장이라든지 수비하는 입장에서 멜론 선수를 좀 더 겨냥을 해서 이거는 겐지보다는 차라리 본인들이 좀 더 리퍼를 골라서 멜론 선수를 좀 더 무력화시켜주면 빈서 선수가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2대0으로 타요팀이 굉장히 또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해서 볼스카를 선택한 줄 알았었는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준비된 만큼의 또 준비된 연습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결국 위기 상황에서 꺼낸 맵이 아닌가 생각이 확실하게 들 정도로 한 번의 공격이 아주 호쾌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타요팀이 수비만 잘해낸다면 복연팀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타요팀이 7분 27초 대 6분 18초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1분 이상이나 더요. 다시 한번 바스티온을 꺼낼지도 의문이긴 한데 일단 한번 썼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어서 네.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타요팀의 수비 그리고 복연팀의 공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스카에서의 그 3라운드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단 안 썼네요. 안 나왔네요. 안 쓰는 게 좋죠. 한 번에서 실패한 걸 왜 두 번 쓰겠습니까? 네. A거점이 네. 너무 허무하게 뚫렸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른 작전을 보여줍니다. 자, 미로의 윈스턴. 호황참치의 자리야. 너무 센스 좋은 게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까
나머지는 싹 반대편으로 지금 도망갔어요. 전부 다. 네. 자, 빈세 선수 크게 한번 돌아보는데요. 자, 이쪽 2층에서 난장판입니다. 오른쪽 2층, 왼쪽 2층은 여기 뒷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 아. A 거점은 2층 먹기 싸움이거든요. 네. 자, 에스카 아직 살아있는 상태. MB 선수가 둘을 잘라내줍니다. 에스카까지, MB까지, MB와 에스카 오늘 기가 막히네요. 오히려 트레이서가 뒤쪽으로 돌아가서 돌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네.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6대5 싸움을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돌아왔어요? 역행 기다린 겁니다. 과학이거든요. 네. 들어갔다가 어차피 들어갔다 나올 거 알았으니까 그 나오는 자리 아까 사라진 자리에서 기다렸었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자, 이것점은 상당히 좀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네,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예, 저런 것도 기다릴 줄 아네요. 용거 봐요. 또 용거 보죠. 자, 공격기 전부 다 완성. 용건 타이밍. MB 선수. 루시우. 아, 루시우. 공공이 잘렸고 타요 잘렸고. 아, 타요 감퍼. 아, 진짜 뭐 역량 만점으로 지금 잘라냈습니다. 자, 그래도 이상 선수가 잘라내줬는데요. 네. 자, 민호 선수가 이상 선수 물어냅니다. 아, 부조와 붙여주는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쪽에 지금은 상대방 딜러가 와서 쏘고 있다라는 거 아니까 부조와 박. 아, 타요도 네. 아, 타요 뭐 두 발에 갔어요. 예, 부조와 맞고 그냥 사망. 와, 부조와 사망. 공공이. 이것도 사망. 여기서 또다시 기거점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4분 36초 남겨둡니다. 계속 뚫어요. 너무 빨리 뚫었는데요, 이번에는? 네, 거의 뭐 진짜 속도 경기하는 것 같은. 네. 네, 물론 시간제로 지금은 모든 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승원 해설이 또 볼스카 인더스트리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빠른 좀 스피드한 이런 그 스피디한 이런 느낌. 화물은 저희가 일정량 이상으로 일정 스피드 이상 으로 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뭔가 이제 상대방을 전멸시켰을 경우에 한 뭐 그 시속 한 100km 정도로 밀었으면 좋겠는데 네. 언제나 안전 속도는 지키는 게 화물이라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볼스카이 인더스트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실력대로 뚫고 거기를 밟고만 있으면 바로 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경기를 치르는데 한 세네 경기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압축된 경기가 바로 이 볼스카이 인더스트리고요. 네. 네, 제가 눈은 웃지 않지만 입은 웃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네. 네. 자, 남아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공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공수가 교체가 돼서 복연팀이 수비를 하는 거고요. 타요팀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7분 27초를 남겨놓은 타요팀이 이번에도 비거점까지 얼마 만에 뚫어낼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모두 할 여리였습니다. 양팀의 볼스카이 인더스트리 그 4라운드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수비 위치 약간 수비 위치를 앞으로 땡겼어요. 이거 MB 선수가 공을 좀 빨리 채우면은 A 거점에서 한 번은 또 이 버틸만 하거든요. 네. 게다가 선 수비. 자, 들어왔습니다. 방벽 수비 들어와서 멜론 들어왔어요. 자, 멜론이 뚫고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MB 선수에게 잡혔습니다. 오스 선수를 잡아냈고요. 네, 오스를 물고 죽었습니다만은 MB 선수가 여기서 또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에스카가 빈서 잡히고 지금 빈서가 들어온 거라서 네. 움직였는데요, 또. 네. 자, 이게 MB만 잡아내면 어느 정도 수월하게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리퍼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이제 리퍼가? 네, 리퍼가 힐하면서 힐팩 조그만 것까지 또 먹었죠. 자, 보경 잡았고. 자, 미로가 탈출. 네, 빈서는 맞출 수 있는 히트박스 넘기 때문에 빈서 선수가 잘 잡아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MB까지 자, 잡아냈습니다. MB까지 커트를 해냈네요. 자, 이러면은 아무래도 네, 이 수비팀은 가장 먼 거리에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 네. 들어와서 합류를 해주면 밀 수 있을 것 같고 미로가 좀 견제를 해주고 원시의 분으로 버틸려고 이런 자 시간을 끌어주고 버틸려고 들어갔는데 자 미로. 살아나왔어요 원시의 분으로 미로 이지상 잡혀요 와, 공놀이 끝에 공을 터뜨리네요 네. 아니 이 선수는 항상 위기 상황에서 막 1대 다수의 싸움을 굉장히 잘 이끌어가요. 와, 그렇죠. 그리고 나서 타요. 멜론 선수까지 구석에다가 몰아서 주먹질 다 잡았습니다 지금. 이거 막아냈는데요. A가 좀. 야 시간이 끌릴만한 시점이 되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끌리고 있는 상황이고 MB 선수가 궁을 갖게 됐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보겸 선수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MB의 궁에 의해서 한 둘 셋 잘리면은 또 막혀요. 그렇습니다. 일단 빙선 선수가 뒤쪽에서 한번 노려봤는데요. 빈서가 혼자 들어와 있는 건데 아 여의치 않죠 이게 자 원시의 분노 자 MB 이런 것들을 어그로가 안 끌리고 자 이쪽 라인하트 노려봅니다 빈서 네 자 들어오는 거 방지하려고 에스카가 공 공기총이었어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카
자, 에스카 죽습니다. 이거 한 방 맞으면 죽어요. 아, 근데 빈서 잡아야 돼요. 빈서 데리고 갔고요. 홍콩이! 아, 이게 완전 체력 조금이었는데. 예. 아. 결국 숨 돌리기로 봉봉이가 살아났습니다. 자, 많이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A거점에 그래도 타이어팀이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네. 확실히 트레이서 흔들기에 대한 대처가 약간은 미흡했다. 뒷라인을 아예 비워두고 전진수비를 했기 때문에 빈서가 거점만 밟아도 소리가 나거든요. 네. 경고음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조금은 진영이 붕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B거점 공격 준비 중인 타이어팀 이시장 선수 그리고 메르시 선수의 제냐타가 궁극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하나 쓰고 들어왔었는데 포항 찬스가 살려냈고요. 너가 너무 맞아요, 멜로. 조심해야죠. 자, 체력 203. 네. 자, 버텨내고는 있습니다. 네, 판을 깨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미로 선수 원체 분노. 속양이치야. 잘 살아가요. 아우. 자, 이지성이 포항 찬스 미로까지 모두 다 지금 마무리. 말씀드린 순간에 잡아냈어요. 이지성. 아, 이 초월이 조금은 아쉬운. 눈이 베어버렸죠. 아, 이거를 저런 식으로 하나요? 대장이 네. 빌려나가지고 터지지 않겠는데요? 네. 예, 4분 7초, 4분 7초. 어, 비립니다. 와서. 시간만 끌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네. 뚫릴 거라면. 네. 네, 자, 높게 뜨고 여기 총 하나까지 버텨보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비벼요. 빈서 둘 잡아냈고. 예. 결국엔 여기서 4라운드 종료. 남아있는 시간 3분 53초. 시간이 좀 비슷하게는 남았는데 이거 한 정말 9라운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뭐 속도감이 워낙 넘치는 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뭐 예, 9라운드를 가도 정말 순식간일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A거점과 B거점을 지금 양 팀 모두 다 잘 뚫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양 팀에게도 모두 중요합니다. 복연팀은 이 경기를 승리를 거두게 되면 결승전 직캔 티켓을 따내게 되는 거고요. 타요팀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이번 볼스카 인더스트리를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3분 53초와 4분 36초입니다. 네, 이제 양 팀에게 이제 모두 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타요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빈서 선수가 트레이서를 사용하면서 들어와주는 윈스턴과 겐지에 대한 대처가 약간 잘 안 된다거나 뒷라인을 네. 자르러 숨어있다가 뒷라인을 못 끊는다거나 하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흔들리고 용검차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같이 좀 먼저 들어가서 싸우는 게 수비지만 먼저 치고 들어가서 내려가서 싸움을 유도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볼스카 인더스트리하고 여러분들이 뭐 해설들 정말 힘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재밌거든요, 볼스카 인더스트리. 그럼요. 맨날 네. 무슨 뭐 네팔이나 이런 그 쟁탈전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예, 배틀넷상에서 또 오버워치에서 허용된 맵 자체가 이렇게 많은데. 네. 네. 자, 경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쟁탈전도 있는 거고요. 겁전전도 있는 거고, 궁성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재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KT기가 레전드 매치 오버워치의 BJ리그입니다. 네. 자, 경기 시작했고요. 네. 이번에 빈서 선수가 솔저 선택했는데, 아예 정말 수성의 힘을 더 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옮겨다니면서. 그렇죠. 빈서의 프리딜. 솔져요, 빈서. 네.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러프 이용해 조준점이 많이 벌어서 안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빈서 선수. 자, 미로가 먼저 들어와서 방벽 믿고 들어와서 일단은 위쪽을 지금 흐트러뜨리려고 했는데, 네. 뒤로 잘 빠지면서 수비 잘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MB 선수 전투했고요. 자, S가 선수 한번 늘어보십니다. 빈서. 수비 좋았어요. 솔져 선택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좋았지만 바로 죽었습니다. 좋았다고 네. 하면 잡혀요. 예, 미로가 지금 또, 예, 메르시까지 지금 잡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솔저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경팀 쪽에서는 어차피 솔저 근접전에서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네. 확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을 못 썼죠. 네. 그렇죠. 자, 일단 미러 선수가 잘 버텨내고는 있는데요. 자, 땅의 거점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또. 이 솔저의 의의를 빈서 선수가 잘 보여줘야 될 텐데. 어차피 전술 조정경 한번 오니까 두 번째 비거점 막을 때도 언덕 2층 지점에서 전술 조정으로 한번 걷어내고 바꿔도 괜찮습니다. 네. 자, A거점을 뚫어냈습니다. 자, 공격 준비 중에 보경팀. 자, 빈서 선수. 사실 솔저 자체가 윈스턴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는 전술 조준경이에요. 그걸 얼마나 커버하는지 미로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네, 전술 조준경으로 결국 상대방의 딜러진 뿐만 아니라 지원가 한 분만 끊어내도 충분한 2등이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끌리면서 못 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전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네. 네. 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필요한 충전 중인 양팀입니다. 네, 지원가의 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었던 거고. 자, 메르시의 궁. 자, 목표를 포착. 에스카에게 잡힙니다. 방금 전에는 에스카와 미로가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이 쭉 빠지는 걸 보고 바로 놀래서 지금 에스카 위쪽을 장악하고
오, 이거 뚫을 수 있겠는데 어차피 이상권 잡았습니다. 네, 상대 2층에서 지금은 또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대기예요. 녹아요. 높습니다. 네, 미로 선수의 원시의 분도 또 금방 오고 NB의 군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보경팀이면 자, 포항창치 잡아낼 중력 수 있으니까 중력자탄 들어가면서 게이지 높아요. 게이지 높아요. 아, 포항창치 3연초치 하지만 이지상 선수. 네, 그걸 이지상 선수를 또 미로 선수가 마무리를 했는데 원시의 분도 있거든요. 떨어져서 아래! 어우, 안 키네요, 그냥. 예, 안 켰네요. 팀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사용하면서 궁극기 연계하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네, 잘 막아냈습니다, 네. 타요팀. 그래도 다음 턴에서 궁을 아낀 것 뿐만 아니라 보겸 선수의 지금 소리방벽도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분 전에 반드시 지금은 뚫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궁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한 번 더 막히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인데, 자, 보죠. 자, 궁극기 보유량이 많은 보경팀. 자, 이번에 공격 준비 이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미로가 먼저 뛰어들고요. 네, 2속까지 지금 커 있는 상황에서 2속까지 커주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자, 포항참치가 뒤쪽에서, 아, 지금, 손쉽게는 못 들어가는데, MB. 네. 자, 뒤쪽 라인을, 자, 무너뜨렸습니다. 네, 잘 들어갔어요. 빈석까지. 아, 위쪽까지 모두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소리방벽을 키면서 지금 비비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자, 위쪽에 있는 윈스터만 잡아내면은, 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에스파. 여기서 뚫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네. 1분 4초를 남겨둡니다. 네.